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진도 저 뒤에 이제 107페이지 보실까요? 자, 오늘 진도는 이제 중요한 쪽은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하지 말아라. 자, 우리 금정이도 항상 매년 하나가 꼭 나오니까 한번 자, 이제 A형. 자, 그리고 502페이지 가시면 20번. 작년도에는 20번에 나왔습니다. 문제 20번 이렇게 써놓으시면 나중에 볼 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꼭 반드시 꼭 하나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 보실까요? 이제 하지 말아라. 우리 개업 보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 등에는 중개보조원도, 소속도, 임원도, 사원도 정말 모두 들어가니까 등. 그러니까 누가 이제 여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X입니다. 모두 다 하지 말아라 하면 이제 교도소 보낸다. 최소한 1학년 일반 그리고 3학년 3반 요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박스에다가 딱 4개 넣어놓고 다음 중에서 1학년 일반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최근이었습니다. 먼저 자, 법률 33조 보실까요? 33조 하지 말아라. 자, 1번부터 이제 4번까지가 1학년 일반. 딱 4개 묶어놓고 이제 1학년 일반 뒤에도 나옵니다. 요게 이제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뭐 저 3조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개대상물입니다. 중개대상물의 뭐를? 매매를 그리고 업으로 했을 때. 자, 매매가 이제 사고 팔고인데요. 중개는 안 하고 우리가 할 일은 중개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가 성립하게. 근데 성립하게 아니라 내가 살게. 그리고 내 거 팔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뭐를?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정말 매매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로?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뭐한다? 매매하겠다. 매매해봐라. 아주 매매할 거예요. 아주 들게 팹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여기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업에다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딱 한 번 했다고 요게 업이냐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내 집 필요해서 샀다. 그런 것들은 밥 먹듯이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대신에 옆집을 꼭 통해서 이제 사야 됩니다. 좀 욕심난다. 그러면 사도 괜찮다는 겁니다. 무조건 사지 말아라. 업만 되지 말아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가끔씩 사는 것은 여기는 업이라고 안 하니까요. 그거는 괜찮아. 근데 밥 먹듯이 해봐봐. 그러면 문제 삼겠다는 겁니다. 몇 번이 업인가요? 그런 것들은 안 내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 뭐 그런 것들은 내본 적이 없고 거기는 너무 애매하니까 거기는 따지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에다가 매매에다가 꼭 동그라미일까요? 이제 매매 알면 초과판다. 이렇게 앞글자 꼭 따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매매를 업으로 쓸 때 실무 쓸 때는 정말 하지 마셔야 됩니다. 문제가 돼요. 아주 딱 걸리면은 1학년 일반 교도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 볼까요? 자, 시중에 이제 등록을 안고 무등록입니다. 영업하는 사람 꽤나 많습니다. 막 시중에 50% 지방 가면 더 많고 기억을 놓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는 아예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는 척 하면 아주 쌩까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친구 되면 이제 교도소가 좋아하셔야 됩니다. 친구 잘 만나라고 애들한테 자꾸 얘기하시면서 자기는 그냥 무등록하고 놀아. 그러면 교도소 간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2번 볼까요? 자, 구조가 이제 등록. 저기 앞쪽에서 등록 기준 중요하다고 한번 봤네요. 두 번째 주에.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나중에 실무하시면 제 무등록이래라고 다 압니다. 어디 상호는 누구는 무등록 남의 자격증 빌렸었는데 이걸 뻔히 압니다.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를 하는 자 여기까지 이제 무등록입니다. 그런 거 뻔히 알면서 그 사실을 알면서 알면 이제 두 번째 앞쪽에 그 사실 옆에 알면이 중요합니다. 뭐 시험장 가도 딱 중간 정도에 알면 이렇게 쓸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모르면 무등록이라는 거 정말 몰랐다는 겁니다. 그럼 금쟁이도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알았을 때가 금쟁이지 모르면 여기는 금쟁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 누가 봐도 뻔히 아는데 저만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해봐야 판사님한테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10년 때릴지 모르니까 나중에는 싹싹 빌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알면서도 뭐 10년은 못 때리고요. 지가 커봐야 1학년. 거기다 이제 형벌 받으면 자격 취소가 되니까 아주 큰일 나니까 싹싹은 필요해야 됩니다. 벌금만 떨어져도 등록 취소로 300만 원 이상이면 3년만 그냥 참으면 됩니다. 요 직영 시험을 어떻게 또 시험장에 떠가냐고 합니다. 붙을지는 모릅니다. 절대 장담 못합니다. 알면서도 그를 통해서 그리고 중개를 의뢰받거나
중개 의뢰, 그러니까 중개, 여기도 물건 준다니까 낼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뢰를 받거나, 그리고 내 명 써봐라, 또 고소합니다.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뭐하게? 이용. 그러니까 막 주고받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의뢰 받고, 명의 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협조한다고 합니다. 자, 무등록하고 협조되고 친구되고 막 친구 먹어갖고 물건 주고받고. 그리고 명의 주고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한다? 교도소 간다. 그럼 무등록은 3학년 3반으로 갈 거고요. 그 알면서 의뢰받고 명의 준 개업은 1학년 1반 아주 이제 청송교도소 동기됩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자, 명의도 주지 말고 아예 의뢰도 받지 말고 그러니까 주의할 게 이제 아직 안 내봤는데 의뢰를 받으면 그랬죠. 뭐 거래했을 때가 아닙니다. 의뢰만 받아도 교도소. 알았어 라고 하면 벌써 교도소 가 계신다는 겁니다. 저 거래 안 했는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의뢰만 받으면 교도소다. 아주 사전에 초점 박살내겠다 라고 해서 보낼 거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도 소용없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우리 실무에서 제일 많이 걸립니다. 막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고 거짓말해갖고 엉뚱한 계약하고 그러면 교도소 간다는 겁니다. 딱 여기까지가 1학년 1반, 네 번째까지가. 그리고 자, 세 번째일까요? 사례, 그리고 증여. 자, 예시만 해놨습니다. 그 밖에 어떤 명목이 됐건, 하다 어떤 명목이 됐건 보수를 초과해서 받지는 말아라. 요 두 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있어. 아주 그냥 3개, 4개, 100개, 1000개, 10000개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어떤 명목이 됐건 간에 중개보수, 이제 다음 주에는 중개보수 한번 계산하는 거 보겠네요.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 여기는 초과에다가 꼭 동그라미니까 초과.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 한 푼이라도. 여기는 초과하면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원이나 벌금을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다 중개보수 알고 옵니다. 인터넷에다가 요거 얼마래요? 라고 물어보고 오니까요. 모를 것 같죠? 뻔히 압니다. 그입니다. 지가 모르면 물어보고도 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계산기 이러면 인터넷에 검색창이 열립니다. 아주 꼼짝 못합니다. 초과예요. 보수를 받는 행위. 여기도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다 초과. 거기에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판단을 거쳐놨다. 두 번째 줄에 당의 중개사물의 거래사항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그러니까 여기 뭐 중요사항에 관한 요 중요사항은 다 들어갑니다. 막 소재를 속이거나 면적을 속이거나 경계, 막 공법을 속이거나 개발장구요 개발도 안 되는데 개발된다고 막 집 짓는다고 그러면 교도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래사항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그러니까 실수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공법을 몰라갖고요 그래도 교도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중요사항에 관하여 그리고 거짓된 언행 그리고 그 밖의 방법으로 누구예요?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여기는 판단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실까요? 그냥 거짓말해서 판단을 그르쳤다.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했으면 거래를 안 했을 건데 거래를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 네 번째가 판단을 그르쳤다. 네 번째가 약간 애매하니까요. 한번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거짓말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1학년 1반 볼까요? 매매업 할 때 매매. 자, 두 번째는 알면, 세 번째는 저 끝에 초과. 그리고 네 번째는 두 번째 암쪽에 판단. 매매 알면 초과 판단. 그게 딱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문장을 더 쉽게 만들지 마시고요. 그 중에 뭔 내용인지 몰라. 이러니까 매매 알면 초과 판단. 정말 매매를 알더니 초과해서 판단하네. 그렇게 판단하면 교도소 간다네. 얼마로? 1학년 1반으로. 뭐 형벌에서도 아주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여시 됩니다. 1학년 1반 아니고 찾아봐라. 그러면 금쟁에 거의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6번, 7번 요 3개를 묶어놓고요. 그 3개가 3학년 3반, 1학년 4개, 3학년 3개 꼭 주셔야 됩니다. 막상막합니다. 4대 3입니다. 하여튼 1학년 1반에 교도소 갈 수 있다. 이제 5번부터가 이제 3학년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에서 양도 그리고 알선 등이 금지된 그리고 부동산의 분양 그리고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장 증서입니다. 증서. 여기는 증서를 증서 등의 매매나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러니까 여기는 증서만 중개를 해도 됩니다. 매매가 아니라 중개를 해도 제가 안 샀는데요. 그래도 증서는 통장 같은 거 막 증서는 중개는 요거는 중개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3학년으로 투기 조장한다고. 그리고 그 매매를 뭘로 업으로 했을 때 뭐 1번이나 여기 이제 3번, 2번이나 5번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시험 문제 가면서도 거의 잘 안 나옵니다. 또 공법에 가면 증서. 자, 여기 주택법 가면
증서 이런 게 나오긴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공법 내용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증서. 5번에서는 저 끝에 증서. 거기는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 시험 문제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더 많이 나온 놈은 6번. 이제 실무에서는 아마 제일 많이 걸릴 겁니다. 내가 살게, 내고 사봐. 이러면 교도소 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섯 번째, 중기의뢰인가. 그러니까 중기의뢰 아니면 괜찮고요. 옆집에 손님이 왔는데 좋은 물건 있네. 그러면 바로 거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살게. 그거는 괜찮습니다. 네, 내 손님한테 내가 살게. 이러면 이제 교도소 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피할 수가 있는데 옆집에다가 계약서 한번 써줄래? 그럼 괜찮다는 겁니다. 동기한테 써달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직접 거래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중기의뢰인가 그냥 직접 거래를 하거나 그입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는 뭐 한다고요? 쌍방을 몽땅 다 대리. 자, 민법 대리 배우실 겁니다. 대리. 근데 매도인한테도 대리권, 매수인한테도 대리권. 가져와서 매매 계약을 직접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개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중개는 왔다 갔다 할 건데 그거는 대리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뭐 받았냐고. 그냥 매매 계약 성립하라고 왔다 갔다 했던 거니까. 야, 중개하고 대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대리권 수여 받아서 뭐 125조 배우시면서 그러는 겁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 이런 거 배우잖아요. 대리권 줬다. 위임장 인과함 주면서 줬다 합니다. 뭐 당신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일방 괜찮은데 쌍방한테 다 대리권 수여 받아서 전장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3학년 3반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손에 입힌다고 3학년 3반. 3년 이하 지형입니다. 최고형입니다. 큰 문제가 되니까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직접하고 쌍방에다가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실까요? 거기가 중요한 문자.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온다.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일곱 번째일까요? 탈세 등 국가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거 여기 나옵니다. 아주 두 종 다 나옵니다. 탈세 등은 관교 법령을 위반한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그러니까 보존 등기 안 했습니다. 갑이 건물을 건축했는데 갑이 등기를 안 하고 바로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를 안 하고 세금을 안 내고 있잖아요. 겁니다. 영어 때 취득세 내리니까 안 내네. 그러면 국가가 세금을 못 받으면 돈이 없네. 돈 없으면 국가도 아무것도 못하네. 그래서 정말 국가도 큰 문제가 되니까요. 세금을 왜 안 내? 교도소 보낼 거야. 그 중개를 우리 개업이 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됩니다. 세법 배워놓고 그입니다. 또 그 이제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부동산. 그럼 이제 중간 생략 등기죠. 갑에서 을, 을에서 병 이렇게 넘어갔는데 갑병으로 쏙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럼 또 을이 세금 안 냈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왜 안 냈냐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교도소 보낼까? 그런 중개 하면은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줄을 볼까요? 이제 하나 더 나옵니다. 요거 앞에는 탈세, 뒤에는 투기. 그리고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거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자, 주택법 약간 좀 배우셨을 건데, 자, 주택법은 이제 여기는 투기를 조장. 자, 먼저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막 투기 관려지고 분양권 전매 안 돼 라고 하면서 난리질 겁니다. 해봐봐. 거기도 3학년으로 막 보낼 겁니다. 여기도 3학년, 3반년. 자, 주택법에서도 뭐 3학년 3반 이런 거 나올 겁니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취득하는 거 막 무효가 되고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뭐라고요? 투기. 여기는 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쓸까요? 그래서 투기. 자, 앞에 뭐 탈세하고 투기하고 연결해 보시고요. 뭘요? 투기를 조작. 그럼 이제 5번부터 한번 볼까요? 5번. 증서를 6번으로 왔습니다. 직접 쌍방에게. 7번에 투기입니다. 쌍방에 투기하면 뭐 한다고요? 무거운. 나중에 이제 3학년에서 무등록하고 거짓해서 무거운 해서 무거운 형벌 3학년 3반. 증서는 뭐 하다고요? 무겁다고요. 3학년 3반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증서를 직접 쌍방에게 투기를 하면은 무거운 형벌 3학년 3반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 보실까요? 자, 내용은 이제 거의 뭐 시험 문제에 어렵게 안 나오고요. 자, 금방 보셨던 거 내용만 잘 점검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쟁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고 의의는 그냥 간단하게 봐도 괜찮고요. 그런 것들은 뭐 시험 문제 감은 아니고.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 이제 일곱 개가 순차적으로 쭉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중기를 상물에 뭐를?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사고 파는 것을 막 밥 먹듯이 했다는 겁니다. 그게 업이 계속 반복적, 저기 중기업에서 업을 바꾸면 하는 게 아닙니다. 업으로 했을 때.
여기는 금쟁이로 몇 학년이라고요? 1학년 1반. 그리고 뭐 내용도 저기 뭐 판례 위에는 판례도 뭐 중요한 건 없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도 뭐 중요한 것 자체가 없네요.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안 나옵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제 109페이지 그리고 1번도 거의 뭐 시험 문제감으로 잘 안 나오고요. 3번 그리고 4번 특히 이제 4번이 약간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겸업 배웠네요. 분양대 관리 대행 저번 주 야, 그런 것들은 중개가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은 밥 먹듯이 해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좀 이따 중개 보수에도 한번 나올 겁니다. 겸업 이런 것들은 중개 보수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하기. 그런 것들은 금쟁이가 아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볼까요? 매매 업만 매매한다고 했죠. 그럼 매매 말고 임대는 어떻게 할 건데? 교환은 어떻게 할 건데? 자, 금쟁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를 넣는 것은 그럼 요 세도 못 넣게 하면은 내 건물을 다 비워야 되니까 우리 개업이 건물 하나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임대업 하지 말어. 그런 소리는 없다는 겁니다. 건물 사고 싶으면 사. 임대 사업자 내든지 말든지 그건 나 신경 안 쓸 거예요. 라고 해서 임대업 이런 것들은 문제 안 삼겠다는 겁니다. 돈 있으면 사라. 그 소리 합니다. 우리가 또 삼은 세금도 내야 되겠죠. 국가가 세금 받으면 좋다고 하겠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첫 번째 4번이 좀 중요하고요. 자, 중간 넘어가서 임대업이 보이네요. 거기 꼭 임대업 밑줄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다가 교환업 여기로 하나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정이 없다.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금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딱 물어보면 임대업이 금쟁이가 아닌가 또 선생이 안 알려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입니다. 그제 다 있었습니다. 교환업도 금쟁이는 아니다. 뭐 바꾸는 거 그거 크게 뭐 돈 될 거 없고요. 바꾸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 앞으로 뭐 실험할 때 나 교환했다 그런 경우는 들어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든지 팔든지 그거지 고소리입니다. 자, 4번 요것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2번 정말 우리 시험 문제 제일 안 나오니까 교재도 제일 간단하네요.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연기를 한자 여기가 이제 무등록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저 알면이 중요해 있다. 그리고 중개를 뭐요? 의뢰만 거래 아니라는 겁니다. 의뢰만 받아도 금쟁이다 합니다. 알았어. 그 순간에 교도소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 명의로 뭐한다? 이용하게 했을 때 뭐 그걸 이용해서 계약을 했든지 말았든지 무조건 그냥 사전에 초전박살 교도소 그냥 보낼 거예요. 결과는 절대 안 보겠다는 겁니다. 아주 보낸다 요술합니다. 자, 1번 아예 뭐 중요한 건 없고요.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자, 두 번째 앞쪽에 그 사실 옆에 모른 상태 그 모른 상태 꼭 주니까요. 알면서 반대가 뭔가요? 모르면 자, 모른 상태 모르면은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금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른데도 금쟁이다.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여기입니다. 몰랐는데 교도소 가라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기입니다. 아주 뛰어내리고 싶을 거니까 여기입니다. 알았을 때나 교도소 가. 너무 뭐 심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뻔히 알면서도 의뢰받고 명의 줬으니까 교도소 가라. 안 이상하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모르면 괜찮다. 조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모른 경우에도 금쟁이다. 또 이렇게 나오니까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잘 보셔야 됩니다. 틀린 것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사례. 그리고 증여. 하여튼 어떤 명목이 됐건 간에 무조건 받으면 교도소 보낼 테니까 사례비 고맙다고 주더라도 받지 말어 그럽니다. 뭐 고맙다고 뭐 준다고요? 깎아달라고 불쌍한 표정을 다 하면서 아주 그냥 만 원도 어떻게든 깎아갑니다. 뭐 주기는 뭐 더 줘? 말이 안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합니다. 지들은 엄청 받으니까 우리도 받는 줄 아나 봐? 주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 볼까요? 보수 그리고 실비를 자,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니까 그렇고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자, 중개보수를 뭐 많이 받았을 때 넘쳐나게 받았을 때에는 금쟁이가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뱉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형벌도 그리고 등록 취소까지도 다 감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밥상 여러 개 들어오니까 절대로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고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아래 이제 다시 한번 나왔죠. 아까 겸업. 겸업은 초과보수도 아니다. 아니다. 뭐 제일 아래쪽에 아니다. 중개보수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냥 여기서 분양된 관리등은 뭐 매매계약서 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쟁하고 전혀 관련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하기. 그리고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권리금 나왔죠. 하다 권리금은 중개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뭐 10%를 받건 권리금은 그냥 인정받아서 작업한다고 합니다. 5천만 받아주면 되냐고 내가 8천 받으면 3천만 원 내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 해볼 만합니다. 아니면 애초부터 권리금 막 3천만 원 그러면 그건 너무 비싸요.
해갖고 2천만 받아줄게 해놓고 1,000,000원 내가 더 받으면 내가 그냥 보수로 할게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꾸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돈 1,000,000원이라도 챙기지. 자, 중개보수만 받아갖고는 월세도 헐떡헐떡 하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시라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자, 2번 동그라미 2번 쪽으로 한번 알아보실까요? 그리고 자, 네 번째 줄에 나왔죠. 사례 그리고 수고비. 근데 이런 판례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거 잘못 받아갖고 겨뎌서 갔다. 그런 식으로 걸리니까 정말 여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도 컨설팅으로 받았다라고 해야지 그걸 바보같이 그냥 사례비로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에다가도 중개업 옆에다가 컨설팅 이런 거 한 거 꼭 써놓으시라는 겁니다. 아주 그냥 나중에 처벌 피할 수 있는 아주 거기 아주 만능입니다. 다 피다닌다는 겁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 정보 제공했잖아요. 죽어라 고생했잖아요. 그게 컨설팅이지 뭐냐고 입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해야 됩니다. 사례비나 수고비 등 하여튼 여기도 무조건 금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 생활용품 하나 받았다, 뭐 차 하나 받았다, 그거 다 교도소입니다. 골프 회원권 큰일 납니다. 그거 싸들고 저 막 교도소에서 골프 연습을 1년 동안 하셔야 됩니다. 아주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주 전문가는 엄청 될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요건 정말 안 되니까요. 안 되고요. 그리고 3번이 정말 우리한테 너무 심합니다. 자, 우리가 초과는 액면에 그리고 수표를 하나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요. 그 수표가 뭐가 됐다? 부도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받을 중개보수 100만원도 못 받았죠. 수표로 500짜리 받았는데 금쟁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금쟁이다. 우리 판사님 아주 우리 개업을 아주 더럽게 미워합니다. 아주 교도소 확보해 놨습니다. 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3번도 너무 기네요. 쭉 내려오다가 이제 아래에서 한 세 번째 줄에 저 중간 넘어가서 당좌 수표가 부도처리. 그 부도처리 한번 잘 찾아보실까요? 부도처리. 뭐 시험 문제 뭐 나와본 적 없고. 그리고 나올 것 같지 않아도 실무할 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도처리가 돼도. 그러면 내가 받을, 우리 정말 억울하다는 겁니다. 내가 받을 중개 보수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저기 휴지통에다가 버리고 나왔으니까. 뭐 휴지통에다 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은행 직원이 아예 분쇄기에다가 넣어버렸을 겁니다. 부도처리 났으니까. 이것도 재활용하면 난리가 나니까 아예 땡전 한 푼 못 받았는데 그래도 뭐라고요? 금쟁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게 금쟁이다. 1학년 반 겨뤄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환 돌려줬다는 겁니다. 초과해서 받은 거 한 500 받았다가 100만 원 빼고 나머지 400을 이미 늦었어요. 여기입니다. 무조건 받으면 금쟁이, 뭐 돌려주면 금쟁이 아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받아볼까? 둘 다 팰 것 같으면 얼른 줄까? 이렇게 이제 잔머리 굴리니까 안 되는 거는 그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반환하는 것도 금쟁이다. 근데 부도 처리는 정말 우리한테 너무 억울한 게 그것도 금쟁이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어떤 경우도 받지 말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 5번에서도 딱 중간에 보이네요. 정말 부당이득으로 부당이득 챙겼잖아요. 100만원 받을 거 500을 받았으니까 400은 돌려줘야 돼.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 이거 뭐 자연채무로 인정될 수도 아예 없고 그리고 자, 뭐 불법 원인 급여 뭐 이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무조건 돌려줘야 돼.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저런 문장은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판례에서 이제 111페이지 어렵지 않은데 한도를 초과했을 때 저기 제목만 보실까요? 중개보수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 이런 조문은 이런 내용들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습니다. 뭐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무효기 아니게 돌려줄래 안 돌려줄래 고수라 합니다. 돌려줘야 돼. 애초부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돌려줘야 돼. 부당한 이득으로 돌려줘라 합니다. 원인 없이 왜 받았냐? 돌려줘야지. 요 소리입니다. 그러다 이제 무효만 한번 판례다가 판례 다 읽어보지 마시고요. 시간 없습니다. 거기는 무효. 정말 강행 규정이라는 겁니다. 국가가 하지 말라는 거 했다. 효력이 없다. 무효. 돌려줘야 돼. 계십니다. 민법 배우면은 그런 거 다 배울 거예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마지막 1학년 일반 거래상의 중요상에 관하여 자 거짓된 언행 거짓말 그 밖에 방법으로 중개율에는 뭐를 걸쳐놨다고요? 판단을 걸쳐놨다. 그리고 아래쪽에 뭐 중요한 건 뭐 거의 없었고요. 그냥 속였다. 이런 문장이 쭉 나왔습니다.
자, 속였다. 안 할 거리를 하겠다. 나는 원래 중개보수 받고 나 몰라. 그러려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 피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중개보수 100만 원 받았다. 손해가 5천만 원 났다. 우리 5천만 원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어거지로 하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큰 문제가 발생해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떠나는 일반에 뭐 기업법, 공법이 됐고 아니면 사실관계 면적이 됐고 하다 속이면은 다 금쟁이다. 여기는 아주 넓다는 겁니다. 하여튼 무조건 엉뚱하면은 다 금쟁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안 읽어봐도 뭐 되는 것들은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뭐 예전에는 판례 해놓고 이제 아주 쉽게 보이는 그냥 거짓말 이런 것들도 이제 금쟁으로 쉽게 보였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내지도 않네요. 이제 다 아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2페이지가 이제 거짓말 이렇게 거짓된 사실 그럴 때 정보 이런 거 제공해서 안 할 계약을 하게 했을 때에는 금쟁이다. 무조건 금쟁에 해당되니까 아주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딱 몇 가지가 1학년 일반. 그 다음 이제 5번도 이제 많이 써놨지만 뭐 시험 문제 뭐 될 만한 건 없고요.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중요한 문장이 좀 떨어져 버렸는데 증서 등의 매매나 교환 등을 중개를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중개만 했을 때 제가 안 샀는데요. 거들기만 해도 교도소 그것도 3학년 3반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투기 조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그리고 뭐 아래쪽에 이제 투기 조장이다 이런 소리가 쭉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아주 많이 써놨는데 1번 위에도 읽어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1번 뭐 이런 것도 지금 아예 안 내다시피 하는데 종합 청약 저축 통장 이런 것들을 중개사무소에서 알선해주고 막 보수를 받고 이러면 3학년 3번이라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권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야, 이게 이제 전면 제한돼 이런 것들이지 그냥 동호수 정해진 것은 괜찮아.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남제, 자, 이번에서는 요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약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뭐 지들끼리 사든지 팔든지 알아서 해.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왔을 때는 우리는 무조건 쏙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들끼리 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자 그럼 몰라도 우리가 끼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4번에 다시 분양권 문장 나왔죠. 저 앞에서 봤는데 특정 동호수가 정해져 있다. 몇 동 몇 동 A가 몇 동 몇 동 B가 몇 동 몇 동 이런 식으로 정해지면 그것도 금쟁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증서가 아닙니다. 저축 통장 당첨된 것도 없고 그리고 사업주차하고 계약서 써본 것도 없고 이러니까 증서지 이미 동호수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동호수 정해졌다 건물 장례 건물 이거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분양권은 금증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작년에도 또 나왔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옆에 이제 우리 판례도 뭐 1번 같은 거 2번 같은 거 저기 1번은 몰라도 2번 3번은 저기 앞에서 똑같이 봤네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정말 중요하니까 여섯 번째 별표 여기다가는 두 개 자 금쟁이 중에서도 요게 이제 6번하고 7번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항상 매년 그래요. 실무감은 제일 많이 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중개거래인과 뭐 직접 거래를 하거나 그리고 쌍방을 다 데렸을 때 그리고 판례 아래쪽에 뭐 동그라미 1번에 기업번 그리고 님본도 가끔씩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본인한테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하고 직접 계약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하고 계약 안 했으니까 괜찮나요? 그 효과가 누구한테 갔냐고 대리 배웠잖아 그럽니다. 본인하고 한 걸로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금쟁이다 아니다? 이다. 그럼 이제 대리인 나오죠. 동그라미 님본의 앞쪽에 대리인 그리고 위임을 받아온 수임인하고도 계약해도 직접 거래다 아니다? 직접 거래다. 직접 거래라는 겁니다. 본인의 의사를 그대로 뭐 전하는 거니까 뭐 사자하고 비슷해도 하여튼 여기는 의사 표시하면서 본인하고 계약한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도 금쟁이다. 조심합니다. 자 우리 계급 이제 대리인하고 샀다 이래도 금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꼭 옆집을 거치라고 안 그러면 금쟁이다. 그입니다. 아, 그 정도 봐주시고요. 일단 수임인도 포함한다. 대리인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끔씩은 나왔었다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안 나왔어도 그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디귿번은 너무 중요하니까요. 디귿번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옵니다. 직접 거리니까 그러면 다른 개업 공인주사를 통해서 계약했다. 그 다른 개업이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괜히 개업이라고 봐주면은 나중에 그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 업무정지 당하고. 여기 다른 개업 꼭 밑줄에 넣으시고요. 첫 번째 줄 바로 앞에 아주 중요합니다. 직접거래다 아니다? 아니다.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금쟁이라고 꼭 한번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거의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닐분도 안 봐도 괜찮고요.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쌍방 대리. 자, 쌍방 대리, 일방 대리는 금쟁이 아니다. 일방 대리는 괜찮습니다. 야, 여기도 이제 기업번, 니은번 이제 별로 의미는 없고요. 나중에 민법에서도 대리 배울 거고. 자, 민법에서는 동의를 받으면 그런 얘기는 괜찮을 겁니다. 여기는 안 그래. 동의를 받아도 금쟁이다. 민법하고 약간 다르다. 그입니다. 자, 디귿번 쪽에 보실까요? 디귿번. 쌍방을 대리하는 게 금쟁이면 일방을 대리하는 거. 금쟁이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제 일방 대리, 일방 마늘 대리, 거기다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실까요? 요건 금쟁이 아니다. 옆에다가 금지 X. 시험문제 나올 거 봤네요. 다른 기업을 통하면 금쟁이 아니다. 3학년 3반 아니고요. 그리고 일방 대리도 금쟁이 아니다. 시험문제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다른 기업을 통했는데도 금쟁이. 일방 대리도 금지 행위. 그건 아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도 요놈도 우리 시험문제 가운데 이제 이순위로 많이 나옵니다. 요놈도 별표 두 개는 꼭 해놓으시고. 자, 먼저 탈세 아까 한번 봤었고요. 탈세 부동산. 두 번째 투기. 자,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바로 행위. 여기도 금쟁이. 그러니까 탈세는 투기를 조장했을 때. 얘는 뭐라고요? 여기도 3학년 3반. 그리고 자, 1번부터 뭐 3번까지는 뭐 나올 문장은 아예 없고요. 그리고 근데 판례. 이제 판례가 정말 여기서 이제 항상 시험 문제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나 만약에 차익을 얻지 못했다. 그것도 금쟁이냐. 자, 금쟁이 해당됩니다. 자, 세 번째 줄에 거의 끝으로 가보실까요? 정말 결과적으로 차익을 노렸다는 겁니다. 근데 차익을 아예 얻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도 금쟁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보게 되면 조장 그랬죠. 조장. 그래서 돈 얼마나 벌었냐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우리 금쟁이는 결과를 안 물어본다는 겁니다. 덜려졌어도 금쟁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매 차익을 얻지 못해도 금쟁이다 아니다 이다. 꼭 그 문장만 나오지 다른 거 절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 박스. 자, 세 번째 줄에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그래도 옆에다가 금지 오 금쟁이 이라고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거 말고는 거의 뭐 늘만한 것들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직접 거래 쌍방대리 그리고 통기 조작 그거 말고는 거의 뭐 늘만한 게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옆에 이제 115페이지 보실까요? 행정처분에서는 등록취소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나마 이제 등록취소가 절대적은 아니고 금쟁이 웬만하면 하잖아요. 웬만하면 하니까 봐주겠다. 자, 두 번째 앞쪽에 등록취소를 하거나 그랬죠. 하거나. 이 하거나가 상대적이다. 나중에 뭐 절대적 말고 상대적.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3년 동안 등록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로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별표가 6월 기능시에 됩니다. 그 이제 2번에서 이제 가로 2번에서 형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매매 볼까? 매매. 기억에 매매. 그리고 두 번째 니은번은 저 끝에 볼까? 알면. 그 매매 알면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 디귿번은 초과. 자, 첫 번째 줄에 저기 초과 있네요. 거기도 이제 여기도 어느 쯤에 있을 건지 지금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번도 뒤에 있을 건데 판단을 그르쳤을 때 이거 뭐 순서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가 있나? 매매 알면 초과 판단. 그거 꼭 다시 한번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앞에서 해봤구만요. 그 다음에 3학년 3반입니다. 증서. 여기도 증서가 또 이상하게 떨어졌네. 저기 증서. 그 다음에 니은번에 직접 쌍방. 다시 한번 꼭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투기. 요거 항상 마지막에 투기를 조작. 정말 조장이니까 돈을 얼마나 벌었냐. 그런 거 안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냥 교도소 3학년 3반으로 보낼 거예요. 증서를 직접 쌍방한테 투기하면은 3학년 3반가. 그거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는 건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도 이제 바로 금쟁이가 매년. 자, 요건 이제 28회 정도니까 작년도 문제는 저기 502회 정도 가면 나오고 20번으로 작년에는 나왔고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올해 이제 박스 문제 같은 게 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절에서 이제 기본윤리. 여기도 비밀이 나오긴 나오는데 크게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박스에는 꼭 법조문 한번 보실까요? 법조문 29조. 먼저 첫 번째 개업 공인주사하고 소송만. 그러니까 두 사람만. 여기 중개 보조는 없다는 겁니다. 개업하고 소송. 그 두 사람만 딱 밑줄에 넣으실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채통을 지켜라. 그렇지. 중개 보조는 여기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뒤에 보실까요? 무슨 법에다가 채통을 지켜라 그런 소리 해놨대요. 우리가 워낙 채통을 안 가리니까 주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문 직업인으로서 뭘 유지하고 여기 나오죠. 품위를 유지를 하고 제발 좀 실무하실 때 품위 좀 지키시라는 겁니다. 이제 그 소리가 동기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모양 빠지게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막 욕도 하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 그입니다. 그게 돈이 웬수지 그입니다. 막 보수를 막 받네 뭐 니 꺼네 내 꺼네 하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남 볼까 아주 두렵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실까요? 이제 그러면 정말 영업하기 어렵습니다. 저거 아주 쌈딱이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집 절대 안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소문 아주 금방 다 납니다. 아주 세종시 전역에 다 소문 났습니다. 그 집은 이제 절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볼까요? 그리고 신우와 성실에 와서 민법에만 있는 게 아니죠. 민법의 대원칙 제2조가 신우, 성실. 여기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매수인한테 신우를 저버리지 말아라. 제발 좀 성실하게 좀 중개 좀 하시라는 겁니다. 맨날 중개사무소에 가만히 계시고 계십니다. 맨날 고스톱이나 치시고 이러면 안 되고 계십니다. 성실에 와서. 그리고 어떻게 중개라고요? 공정하게 중개. 그러니까 딱 세 개입니다. 품위 유지, 그리고 신의성실, 그리고 공정중개. 그러니까 우리 법에 꼭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는 가끔씩은 다음 중에서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을 찾아봐라. 그러면 품위 유지 고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민법에만 있나 신의성실도 아닙니다. 공정중개 다 있다는 겁니다. 꼭 없을 것 같은데 법에 나와 있다. 실무에서 자꾸 그러니까 제발 좀 채통 좀 지켜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실게. 누구 딱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채통 안 지켜도 괜찮다는 겁니다. 누구하고? 개업하고 소소.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채통을 지키고, 그러면 자격증 없는 사람은 채통을 안 지켜도 정말 괜찮다는 겁니다. 저기 중개보조는 정말 괜찮습니다. 막 술 먹고 저기 벤치에 누워있어도 아예 괜찮습니다. 근데 소속은 제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게 땅바닥에 굴러다녀도 중개보조는 괜찮은데 소속하고 개업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제발 좀 채통 좀 지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매도 매수 누가 쳐들어가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채통 좀 지켜라 그럽니다. 근데 중개보조는 여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조한테도 품위 유지 그러면 X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여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항, 2항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항은 다 지켜. 2항은 누가 안 지킨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동네방네 떠들어 대면은 중개보존도 교도소 간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죠, 이제. 자, 2번에 문장이 달라요. 여기는 다. 개어, 공인중개사, 등, 등이라고 했잖아. 아까 금정이도 등이고, 그입니다. 위에는 딱 두 사람, 채통 지킬 사람은, 여기는 동네방네 떠들려면 다 교도소 보낼 거니까 기다려, 그럽니다. 아, 뒤에 이제 이렇게 예외가 있으니까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비밀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X라는 겁니다. 아니다. 오히려 비밀을 털어놔야 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에 볼까요? 뒤에 문장에서도 역시 시험 문제 냈었고요. 그럼 언제까지 비밀을 지켜야 되냐고. 자, 우리 시험 문제 아주 너무 간단하게, 그럼 업무를 떠나면, 폐업을 하면은, 그리고 중개업 이제 아예, 그죠, 중개 안 하면, 그때는 괜찮다,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 뭐라고 했나요?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는 소리가, 비밀은 계속 지켜라. 그럼 언제까지 비밀을 가지고 가라고요? 무덤까지. 무덤까지 비밀을 아예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정말 이제 돌아가실 게 확실하면 이제 다시 이제 살아나시면 교도소 가실 거고요. 하여튼 돌아가실 것 같으면 이제 그때 동네방네 떠들어도 괜찮은데 이제 무덤 갈 거니까. 근데 평소에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네방네 떠들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교도소 가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117페이지 제목만 꼭 보시고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여기는 소속하고 개업만. 먼저 다가 아니라. 자, 2번까지도 그러겠네요. 중개보조는 아예 계약서 뭐 쓸 일도 없고, 그리고 제가 뭐 중개 하나요?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의무가 없다. 자, 신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해라. 요거는 딱 두 사람. 그리고 자, 세 사람.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는 이제 규정이 없습니다. 금방 봤었죠. 그러니까 규정이 없는 것은 선관 주의 의무지. 여기에 품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예전에는 좀 나왔었다. 주셔야 됩니다. 근데 가로 세 번째, 자, 금방 보셨는데, 관리를 잘해라. 그런 문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정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나 학선에서는 또 하나 더 지켜라. 라고 했는데, 규정에는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없지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저 이제 박스에 있는 게 바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위반했다. 저 판례로서 해석은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관리 잘해. 안 그러면 여기도 손해배상 청구 당한다. 주의하시겠습니다. 규정이 없지만 의무 있다. 저 박스라는 거 아예 뭐 자세히 읽어볼 거 없는데 거기도 여기가 선관 주의 뭐 잘못한 거 판례라는 겁니다. 관리 잘못해서 책임졌다. 주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뭐 여러 개 나오는데 뭐 이것 말고도 판례가 아주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절대로 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다시 비밀이 나죠. 비밀. 그리고 자 의회에서 개업 공인사 등 그 등에다가 꼭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뭐 중개 보존 안 지킨다 아니라는 겁니다. 중개 보존도 지켜야 된다. 사무소 내에서 벌어진 일 절대로 동네방네 떠들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막 입이 근질근질하다고 여기다가 저기다가 동네방네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1학년 일반 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2번 그럼 언제까지 비밀을 지켜야 되냐고. 자, 두 번째 줄에 중간 넘어가서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계속 지켜야 된다. 뭐 업무를 떠나면 안 지켜도 괜찮다. 안 지키면 교도소 보낼 거 여기입니다. 제가 실무 안 하는데요.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교도소가 당하는 사람 충격이 얼마나 크겠냐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보실까요? 그리고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비밀을 지켜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다 틀렸다는 겁니다. 좀 더 바로 이제 뭐 자살 문제 이런 것들 얘기해 볼 건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앞쪽에 있네요. 제외된다. 그러니까 예외 있다고 그냥 예외에다가 O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도 비밀은 지켜야 된다. X.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청문회 끌려가가지고 매듭을 있으면 안다고 비밀한다고 그냥 떠들어봐. 그러면 떠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비밀이니까요. 이러면 이제 교도소 간다는 겁니다. 괜히 또 증인들 갖고 선서 해놓고 비밀이니까요. 이런 판사님한테 적어봐라. 아주 교도소 보내라 합니다. 바로 끌어다가 교도소 보내버릴 겁니다. 그때는 동네방네 떠들어 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거짓 그러면 큰일 나니까 위증이 문제되니까 아주 제대로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볼까요? 몇 학년? 1학년 1반. 자, 1년. 자, 첫 번째 줄 저기 1년. 형벌도 가끔씩 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1학년 1반. 그거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반대 의사를. 자, 매도 매수인 그럴 일 없겠지만요.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매도 매수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벌 그랬죠. 그러면 우리 개업을 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요거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오히려 막 더 세게 때려달라고. 이거 1년밖에 안 되냐고 한 10년 때려달라고. 나중에 막 진정서 써내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정도로 그럼 1년 아주 풀로 다 때릴 겁니다. 1년이나 징역을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 의사 표명 절대 안 해요. 오히려 더 아주 극성일 겁니다. 저가 아주 교도소 아직 무조건 네, 벌금 때리지 말고 교도소 보내주세요라고 할 겁니다. 주의하시랍니다. 그다음에 뭐 동남 세 번째는 별로 의미 없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한 24회 정도가 나왔을 때 이제 바로 저게 딱 요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개업 그리고 물론 소소, 중개보존, 임원, 사원 다 들어가겠죠. 사원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면 또 이제 하나가 이제 여기도 반대사 표명하면 바로 이제 벌하지 않는 것은 뭐니? 비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다. 여러분 24회 더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시험 문제가 기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비밀 여기서 이제 자, 비밀 같은 거 요거 이제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비밀 나중에 실무할 때 꼭 이런 경우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개인 또 우리 법에서 비밀은 준수 이렇게 비밀을 지켜야 되니까 비밀을 지켰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갑이 이렇게 이제 건물 소유권자 이렇게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101호 우리 임차인 요 101호 이제 임차인이 만약에 요 임차인이 요 사람 이제 임대인이 되고 임차인이 요거 안 좋은 일로 그냥 요거 뭐요 이렇게 자살을 좀 했다는 겁니다. 자살. 자, 그럼 이제, 요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 그럼 이제, 우리 소유권자가 매매를 하거나, 이렇게 매매를 하거나, 요 건물 이제 큰일 났다 해가지고, 요거 팔아버리고, 그냥 저기 세종시 다른 데 가자. 아니면 대전으로 갈 거야 해갖고, 그냥, 그러면 소유권자한테 다 상당히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거나, 그리고 101호가 이제 비었으니까 요 101호, 다시 뭐요? 다시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겠네. 이제 세를 줘야 되겠네. 이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너거 한 10억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건물 10억 정도 되는데 너거 팔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소유권자가 뭐라고요? 매매하려고 이제 10억으로 팔려고 하는데 저거 요 자살 얘기를 바로 뭘요? 비밀로 붙여라. 라고 해서 이제 그럼 이제 금방 봤잖아요. 비밀은 지켜라. 그랬으니까 지켜라 했으니까 여기도 정말 이렇게 자살은 비밀로
사고 10억으로 정말 팔았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병한테 팔았다는 겁니다. 이제 병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병은 이제 좋다고 했을 건데 맨날 그냥 그 건물 와갖고 옆에서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막 이제 흔들어 놓을 겁니다.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지 아냐고 입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요? 당장 아주 그냥 하루 만에 다 바로 와가지고 그냥 그 건물 왜 샀냐고 난리가 날 거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살 얘기 할 거라는 겁니다. 자살 얘기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법대로 했으니까 문제 안 된다. 문제 안 된다. 아니면 요거 문제가 된다. 자, 이미 이런 것들은 판례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요거 민법 규정이 또 나올 건데요. 그럼 만약에 저기 벼룩시장에다가 이제 중개 사무소도 다 안 해줘. 이러니까 이제 저기 직접 거래로 이렇게 직접 거래하고 저기 이제 직방에다 올렸다가 직방으로 갈 겁니다. 바로 이제 여기다가 저 직방에 올리거나 저기 벼룩시장 등에 올리거나 해서 이제 직접 거래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 매매가 이렇게 샀는데 매매가 사기냐 아니냐 이런 게 분명 이렇게 판례도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살 얘기 안 했을 때 이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업이 얘기 안 했을 때 아니면 직접 거래하면서 갑하고 병하고 거래했는데 이런 소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에 해당되느냐고 합니다.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에서 괜히 또 저보고 이제 네가 그랬잖아 해가지고 무덤 갈 때까지 비밀 지키라고 했으니까 나는 선생이 지키라고 해서 지켰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이런 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얘기 안 해주면요. 정말 내가 수업에서 분명히 들었는데 선생이 정말 그랬다고. 이게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이 정말 그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 얘기 안 해주면 나는 법대로 했다고. 내가 점수가 너무 훌륭하고 한 95점 맞다 보니까 나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이제 문제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돼요. 이거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이제 비밀 지켜라는 맞지만 아까 거래상의 아주 중요한 상이라는 겁니다. 중요 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방 봤잖아요. 거래상이 이렇게 중요 상인데 거래 중요 상인데 바로 우리 매수인이 그 소리를 들었으면 이렇게 중요 상인데 들었으면 거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단을 걸쳐놨다. 아까 봤잖아. 판단을 정말 걸쳐놨다는 겁니다. 내가 요 소리 들었으면 계약을 안 했어. 안 했어. 아니면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 8억 정도로 팍 깎아갖고 갑니다. 여기서 깎아서 했을 건데 10억을 주고 누가 샀겠냐고 합니다. 애들 말로 막 머리에 총 맞았냐 막 그럴 겁니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만약에 개업이 하지 않았다. 금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된다고요.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 개업이 아니라 직접 거래했을 때 자살 얘기 같은 것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얼른 팔고 얼른 그냥 떠나버려야지 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이것도 사기 해당된다 안 된다? 민법 배우잖아요. 사기기입니다. 기망에서 금전을 교부 받았다. 금전 여기는 사기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 한다는 겁니다. 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사실을 뻔히 알았으면 이제 보호를 안 해주겠지만 사기. 그럼 나중에 취소 주장해서 요거 원상복귀로 되돌려 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손이 막 발생한 거 거기다 막 뭐 이행이 뭐 실뢰이 해가지고 청구하고 난리가 날 거라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 막 등기비용까지 다시 되돌아가고 난리가 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살이익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업도 법에 있지만 이렇게 판단을 걸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건물은 절대 안 산다는 겁니다. 사더라도 깎았다 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안 팔고 세를 놓는 경우도 이렇게 세를 놓는 경우도 이제 그죠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 건데 그런 거니까 여기도 자살 얘기는 하지 말고 이제 여기다 이제 보증금 이렇게 보증금 1,000만 원 해가지고 보증금 1,000만 원에다가 월세 5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세를 놨다는 겁니다. 이제 세를 넣으면 이제 큰일 나거죠. 나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누가 찾아와가지고 그런 집에 왜 사냐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 해줍니까? 그러면 또 자살 얘기 딱 해주면 이제 그날로부터 이제 아주 불면의 밤을 아주 지새우고 난리가 날 겁니다. 하필이면 또 처녀면 이제 큰일 납니다. 처녀면 이제 저녁에 막 천장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날로부터 이제 아주 난리가 이렇게 난리가 날 거니까 그러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안 보이던 귀신도 보이고 이제 나중에 뭐 불면의 밤 지새우면 그냥 나중에 귀가 허해갖고 안 보이던 귀신도 막 보일 겁니다. 아주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요? 반드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도 깎아.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해병을 좀 해병 귀신 잡는 게 해병이니까 해병을 한번 저기 해병 사무소에 가가지고 해병을 한번 알아봐야 돼요. 뭐 귀신 그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올세를 좀 뭐예요? 올세를 좀 깎아주면 괜찮죠. 나 귀신 때려잡는 해병을 거기다 이제 아예 일단 모시놓으면 나는 그냥 아주 그냥 천여 뭐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그다음 총각이 아주 더 난리가 날 겁니다. 요것도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이제 봐서 이제 40만 원 갖고 안 되겠다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로 깎아서 내놓으면 요거 살까요 안 살까요? 살아요 그냥. 나 그냥 귀신 같은 거 그냥 소용없어 해가지고 싸면은 그냥 싸면 무조건 보증금 단 500만 원 해주게 되면 그냥 요런 사람은 저기 세종역까지도 줄 서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10억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시세가 10억인데 그리고 9억으로도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뭐요? 팍 깎아놓고 한 8억 정도로 깎아놓고 이렇게 거래하고 그리고 알려주라는 겁니다. 알려주면은 싼 맛에 뭐예요? 싼 맛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우리가 뭐 시중에서 이렇게 막 불이 났다네 이렇게 막 불난집 이렇게 불난집 요 근데 불난집 같은 경우는 뭐 올해 꼭 나쁜가요? 그죠? 나쁜 건 아니고 그냥 올해 이제 불났다고 하게 되면은 그냥 이런 것들은 오히려 조금 더 좋기도 많이 볼기라 합니다. 뭐 불난집 이런 것들은 그 뭐 크게 뭐 문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막 심하게 나면 이제 구조물에도 좀 이제 문제가 좀 되긴 할 건데 그 정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런 불난집은 또 올해도 괜찮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정말 자살 얘기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럼 만약에 자살한 게 아니라 병사 이렇게 병으로 돌아가셨다. 요 병사 같은 것은 괜찮을 거 아니면 이것도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병으로 그냥 자, 여기도 뭐 나이 한 95세 되셔갖고 뭐 재수없으면 120살도 사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병으로 이렇게 병으로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요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 안 된다. 요걸 가지고 괜히 또 얘기하시면 이제 여기는 살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이건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얘기해 줄 필요도 없이 그냥 사고 팔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꼭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심할 때 이런 거 꼭 나중에 겪게 되니까 문제가 되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사고 팔고 아예 했는데 정말 여기서 아예 요 자살 얘기 같은 거 아예 나는 정말 이렇게 몰랐습니다. 모른다. 우리 개업이 몰랐다는 겁니다. 개업이 몰랐다. 자, 그러면 정말 모른 경우는 요게 이제 용서가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용서가 될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용서가 되겠냐고 정말 몰랐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도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그렇죠? 문제 돼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냐면은 어떻게 그 세종시에 사는데 세종시 사는데 이게 물론 이제 심하게 멀리 떨어졌으면 아예 여기 이제 악용할 수 있어서 모르지만 아예 우리 아예 무슨 나성동 하면 여기 뭐 근처라든지 뭐 증촌동 그러면 여기 근처에서 근처 건물이면 그걸 몰랐다. 우리 개업이 정말 몰랐다. 이게 용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공인 없지만 이게 뭐 한다고요? 과실. 과실이 있어서 이제 부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냥 중개사무소, 아, 그냥 눈도 닫고 뭐 귀도 닫고 그냥 뭐 시집살입니까? 요거 이렇게 산다고 하면서 이게 몰랐다. 이게 몰랐다는 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본인은 몰랐다는 겁니다. 몰라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질 때 우리 개업 너도 책임 있다. 이렇게 문제가 같이 결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른다. 이걸 빠져나갈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중에 정보 교환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소에서 이렇게 왕따 되면은 이게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앙따 돼가지고 따 당하면 아예 알려도 안 주고요. 나중에 저기 무슨 단속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알고요. 다 알아서 다 도망갔는데 본인만 사무소에 여기서 근무하시다가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아예 문 닫고 불도 꺼버리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조건 아예 피해 다니시고요. 그리고 심하면은 우리 이제 단속 나오게 되면 불 딱 켜놓고요. 누군가 딱 먼저 보고 그죠. 공무원 같으면 절대 문 안 열어주고 그냥 조용히 어디 도망가 버리고 아예 딱 손님 오면 얼른 문 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바보같이 그냥 따당해갖고 단속 떴는데 근무하고 있으면 무조건 튼다는 겁니다. 무조건 털어갖고 너 업무정지 그죠. 건수 올려야 되니까 쟤도 지금 집에 가야 됩니다. 업무정지 때리고 계약서 다 떠들어보고 그냥 서명나 뭐 날인 이런 거 하나씩 다 봐가지고 사무소 문 닫으라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나중에 학원 다닐 때도 동기도 좀 아예 친하게 좀 하고요. 나중에 성질 막 부리고 그러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저거하고 안 놀아 그러면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놀아. 그러니까 야, 이런 사실을 다 모르고 남들은 다 안 돼. 남들은 다 안 돼. 이런 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몰랐는데요.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당신은 친구도 없어요. 이러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모른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딱 걸리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할 때도 정말 아예 여러 소식을 다 알고 그래야 이제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모르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거래계약서가 이제 한 문제가 또 다시 나오는데 이거 아주 간단하니까 딱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거래계약서 반드시 그러니까 금쟁이 하나, 거래계약서 하나,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거래계약서 별표 3개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저기 509페이지 가니까 31번 문제, 바로 작년도 문제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분명히 나오고요. 가끔씩 얘가 2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내용 하나, 그리고 기재사항 하나. 이런 게 꼭 나오니까요. 하여튼 매년, 하여튼 거래계약서도 하나가 나온다.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31번에 기출문제가 나와 있어요. 하여튼 매년 나왔으니까 한번 나중에 봐야지. 뭐 지금은 조금 어려우시니까 괜찮습니다. 먼저 121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거래, 그러니까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거래가 다 끝났다고 쓰는 계약서가 바로 거래계약서.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저 서명 민날인, 여기도 시험 문제가 그것도 최근에 나온 적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막 28인가 서명 또는 날인 해놓고 왜 틀렸게 이렇게 나온 적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자, 시기는 중개가 다 완성됐을 때, 다 끝났을 때, 매매계약서 잔금까지 넘어가고 했었을 때, 그리고 필요한 사항이 이제 9개나 되는데 그걸 정말 빠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빠뜨리지 말아라. 그 소리가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소식이 없다. 그럼 그 소식에서 9개가 있는지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저기 뭐 몸망고가 될까 아니면 인터넷에 떠다니는 거 다 9개는 모두 들어있습니다. 근데 안 들어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빠졌다 그러면 업무정리 당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하고요. 요걸 시험 문제 냈었습니다. 서명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명 밑. 거기 밑에다가 꼭 동그라미씩 가요.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 앞에 다 맞는데 서명 또는 날인 해놓고 왜 틀렸게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아주 못 들어드려서 아주 안 다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명 또는이 아니라 서명 밑. 그러니까 동시. 그러니까 이름 쓰고 도장광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귀찮다고 고무인으로 푹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름 쓰고 도장광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래 금액은 정말 거짓으로 금액을 쓰면 안 되고요. 3억을 5억으로, 5억을 4억으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등록 취소까지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서명 및 날이 여기가 아주 중요하다. 꼭 체크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 2번 꼭 내용 나오면요. 요거 서식이 있게 없게 꼭 물어봅니다. 근데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국가가 만들어놓고 이걸 써라 그러면 계약자유 원칙을 파기시킨다는 겁니다. 민법에서 배웠구만. 계약은 자유롭게 알아서 하라고 매도 매수인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왜 국가가 서식을 주고 그걸 쓰게 하냐고. 그러니까 국가가 서식을 아예 안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확인설명서 안 써도 되는 일반 중개계약서 다 서식이 있더만 소식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딱 중간에 씁니다. 바로 서식 없다. 야, 귀찮으면 저 제목 옆에다 서식 X 해놓고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어. 뭐 서식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만 볼까요? 저 국장도 여러 사람 바꿔본 적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 개업공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되는 서식을 정하여 서식이 없으니까 정해서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권장할 수 있다. 근데 아직도 이제 권장을 안 하고 있는데 권장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식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국장이 소식 만들어서 써봐라 라고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소식은 없다. 아마 계속 기다려도 소식은 안 나올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요 필수적 기적사항,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여기다가 세 개. 또 최근에는 또 자세히 안 냈었으니까, 다음 중에서 서식이 없으니까, 요 기재사항 모르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한 개라도 빠져봐봐봐. 업무정지 단계. 저렇게 이제 톨로 왔었을 때, 뭐가 빠졌네요. 해갖고, 나중에 사무소 문 닫으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매도 매수인. 여기서 이제 잘 보이면, 누가 계약했나? 돈은 언제 주고받나? 그리고 조건 같은 거 있나? 특약사항 같은 거 있나? 뭐 이런 것들이니까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먼저 첫 번째는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인의 인적사항, 그러니까 매도 매수인의 성명, 그리고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매매계약서에다가 쓰라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신 것도 똑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매도 매수인 인적사항 필요하겠죠. 그리고 물건의 표시.
뭐 세종시의 어느 지역에 있는 뭐 그리고 무슨 물건이냐고 물건의 표시, 소재, 면적, 지목, 구조 이런 것들을 자세히 쓰라는 겁니다. 그죠? 무슨 물건 주고 받았냐고 필요하겠잖아요. 그입니다. 다음 세 번째 계약일. 요 계약일은 계약 체결한 날짜 10% 받았을 때 우리 계약합시다. 그런 날짜가 바로 계약일. 뭐 중요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부동산 거래신고에도 나와. 금융 계약서에도 나와. 계약일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돈이죠. 거래 금액 그리고 계약 금액 그리고 및 지급일자 등 또 언제 줄 거니 돈하고 언제 줄 거니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돈을 주고받고 하니까 돈을 언제 얼마로 주고받을 거요. 요것도 거래계약서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딱 중간에 가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해가지고 주는 날짜, 금액까지 정확하게 어떤 소식이나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야 된다. 고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에 볼까요? 물건에 언제 인도일시. 요 인도일시가 잔금 치르면 넘겨줄 겁니다. 물건은 언제 넘겨줄 건데입니다. 여기도 연월 일일 건데 언제 넘겨줄 거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권리 이전. 그러니까 어떤 권리가 넘어가냐. 자, 거래는 매매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전세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권리 이전의 내용.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한 여섯 번째 정도가 약간 애매하다. 5번, 6번 이런 것들은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꼭 시험장 가가지고 발목 잡는 놈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계약의 조건이나 그리고 기한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조건기한 문제가 반드시 하나가 나오는 게 조건기한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단서를 많이 붙인다는 겁니다. 기한이 있으면 그 조건이나 기한. 근데 일곱 번째는 있으면 그랬으니까 없으면 놔두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절대적으로 기재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8번에 정말 밀출 보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고. 확인 설명서 무슨 날짜? 겨부 일자. 좀 이따 확인 설명서 한번 배울 건데 확인 설명서 언제 줄 거냐고 입니다. 작성 일자. 그것도 안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아주 너무 쉽게 확인 설명서 겨부 일자는 기재 안 한다 이렇게 쉽게 나왔습니다. 기재한다. 기재한다고 입니다. 거래계약서하고 같이 주니까 확인 설명서도 줬냐고. 라고 그 기재, 교재,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그 밖에 약정 내용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까 네 번째 서명 및 한번 봤었죠. 서명 및. 그러니까 서명 또는 말고 서명 및. 그리고 꼭 가로에 저는 분사무소는 누구냐고 분사무소도 대표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가로도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나 먼저 가로는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고 이제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는 누구라고요? 책임자. 자, 두 번째 앞쪽에 가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 거기다 꼭 밑줄여놓으시고요. 꼭 시험장 가보면 분사무소는 대표자의 인장. 을 날인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분사무소는 누구라고요? 책임자. 책임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따로 있잖아요. 대표자는 저기 서울에 있고 세종시의 분사무소가 있으면 그 세종시 분사무소 책임자의 인장을 날인을 하라는 겁니다. 하다 분사무소는 대표자 아니다.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까지 아예 뭐 볼만한 걸 거예요. 저 및, 서명 및, 그것만 좀 조심하세요. 분사무소는 책임자라는 것만 조심하세요. 그리고 5번, 거래계약서가 5년 동안이나 보존을 하셔야 됩니다. 뭐 다른 건 아예 뭐 안 봐도 되는데 세 번째 앞쪽에 가로 있네요. 5년. 근데 요거 자꾸 3년이라고 자꾸 속입니다. 거래계약서는 몇 년이다? 5년. 자, 돈 있으니까 오랫동안 보관해라. 그리고 거래계약서 자꾸 잊어버리고 자, 원본 자꾸 달라고 하니까 거래계약서는 저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라고 합니다. 돈 있으니까 5년. 세금의 시효가 5년 가니까 5년은 보존해라. 고수를 합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시겠네요. 123페이지에 아까 이중계약서 작성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동그라미 1번처럼 만약에 거짓으로 기재하면 제재가 어떻게 된다고요? 등록주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 그나마 상대적이니까 2박 3일 싹싹 빌면 봐준다. 제재가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작성 겨부 보존만 하지 않으면 자, 두 번째 줄에 업무 정지 제재 한번 꼭 눈여겨 보실까요? 그다음 이제 우리 소속 공인주사도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에는 자격을 자, 네 번째 줄에 저 끝에 있네요. 자격을 정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문제가 되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항상 저렇게 매년 기출문제가 나왔으니까 124페이지도 기출문제가 나오고 뭐 작년도 문제는 저 뒤에 500페이지 정도 가면 제일 끝에 나오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기재사항만큼은 꼭 한번 요거 뭐 시험 문제가 정말 꼭 나올 정도니까 이제 121페이지 기재사항만 요거 이제 어렵지 않는데 바로 121페이지 기재사항 거래계약서 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9개 거래
계약서 이렇게 이제 거리계약서는 설식도 없다는 거리계약서 기재사항 요 기재사항인데 이게 설식이 없으니까 기재사항 반드시 몇 개? 아홉 개 우리가 좀 아홉수 안 좋아하는데 아홉 개 요거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 먼저 거리계약서니까 건물 조교가 이렇게 앞글자 한번 따보실까요? 건물 조교가 조교가 인권 거래계약 뭐 사람을 팔아먹었다네 인권 거래 그리고 계약 자, 금방 보셨던 이제 바로 좀 이제 6번까지 있고 뒤로 넘어가서 좀 애매하게 됐는데 바로 건물 조교가 인권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자, 금방 보셨던 자, 확인 설명서 뭐 수도권하고 약간 다르니까 거래계약서 거부터 건물 조교가 인권 거래계약 체결했다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매년 무조건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꼭 나오고요. 한 문제가 단독으로 안 나오면 자, 요거 기재사항이 있냐 없냐 요거 꼭 물어본다는 겁니다.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겁니다. 소식이 없으니까 기재사항 반드시 알아야 돼. 업무 정지 안 당하고 싶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거래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거래 당사자 이제 조금 이제 들어보면 이제 금방 기억날 거고 거래 당사자의 그리고 인적사항 뭐 내용을 안 물어보니까요. 매도 매수인의 성명 그리고 생년월일 그다음 이제 전화번호 주소까지 정확하게 거래계약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계약했냐고 합니다. 누가 계약했냐 그러면 물건을 도대체 어떤 물건 주고받고 했냐고 합니다.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도 필요하겠죠. 물건의 표시 요게 이제 소재 면적계입니다. 저기 증촌동 어디에 집이 있냐고 합니다. 소재 그리고 이제 지목 그리고 면적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여기에 물건의 표시가 있을 거고요. 내용은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 매도 매수인 그리고 조건 자, 조건이나 계약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이나 바로 기한은 우리 단서, 계약서가 단서, 조건부 많이 하잖아요, 여기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못 받으면 없던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조건 기한이 있으면 쓰라는 거고, 만약에 없으면 놔둬라. 그러니까 이 절대적은 아니란 겁니다. 조건 기한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 단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건 없다, 여기입니다. 이거 무조건 써야 된다. 없는 거 그냥 지어서 쓰면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없으면 놔둬, 그럽니다. 교부일자입니다. 교부일자 정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왔다. 확인 설명서, 주고받은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라고 뭐 서식도 바꾸면 안 되고요.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아직 심하게 안 내봤는데 여기다가 작성일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작성 말고 또 언제 줄날자 그래서 작성 말고 교부일자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확인 설명서는 거의 당일에 작성 안 하고요. 이미 먼저 써놓으셔야 됩니다. 막 손님 와갖고 막 바빠 죽겠는데 그냥 계약서 쓰면서 그냥 틀리고 그러면 나중에 이 사무소 와가지고 지금 막 2시간째, 3시간째 막 계속 기다립니다. 막 땀 뻘뻘 흘리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자, 이제 오늘 줘야 지금 어제. 아니면 아 그냥 토요일 정도라도 아 일요일 정도라도 시간 잡아서 그리고 몇 번씩 점검해보고 여기도 또 틀리면 이제 다시 오라고 해서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아주 난리가 나니까 또 안 오고 그러니까 자 쓰실 때 잘못 오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보시라는 겁니다. 막 면접 자 여기도 막 숫자가 막 동그라미 하나 더 들어가고 그러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먼저 써놓으시고 당일치기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서식을 먼저 써놓고 그러니까 작성일자하고 교부일자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어제 작성했는데 오늘 주네 그럼 오늘 준 날짜입니다. 아니면 저기 토요일날 작성했지만 오늘 주네 그럼 오늘 날짜가 나와야지 갑자기 작성일자를 써놓으면 이거 하나만의 업무정지가 된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교부 주는 날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도일시입니다. 언제 줄 건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항상 우리 동시행 배우실 건데 먼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잔금하고 같이 맞춰야 됩니다. 인도를. 안 그러면 꼭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나 먼저 우리 매수인 쪽에서 잔금 주니까 물건이 안 건너오네 이중매매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뭐예요? 요거 동시행 같이 합시다. 동시행 야, 물건 안 줘 나도 잔금 안 줘 물건 안 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등기 필요한 서류 다 막 등기필 정보하고 이제 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이런 것들 등기 서류 이런 거하고 맞교환해야지 이거 큰일 난다는 겁니다. 뭐가 하나 먼저 넘어가면 그 뒤에는 한 놈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내일 잔금 줄게요. 그러면 아예 지금 아예 서류 넘겨주면 안 되고 그러면 내일 오세요. 라고 해가지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또 매도인 그냥 돈만 받으러 왔다는 겁니다. 서류 안 가지고. 그러면 챙겨 오세요. 오후에 오실래요? 아니면 내일 오실래요? 해가지고 요거 보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잔금 주니까 요게 안 오네? 이중매매가 됐네?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합시다.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행에 항변권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도 자꾸 뭐 매도인의 담보책이 뭐 채무, 위험부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시행 이런 것들 시험 문제가 꼭 나오는 게 그렇게 하라고 제발 줘. 그렇게 하라고. 안 그러면 맨날 사고 나가고 저 집은 사고 치는 집이야.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야. 맛집 되는 것도 그냥 애매한데 거기다 사고 치는 집 그러면 아예 파리 날리고 결국 막 겨울에도 파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주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전입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 무슨 권리가 넘어갔냐고. 거래니까 왔다 갔다 한 권리전의 내용입니다. 권리전의 내용. 그리고 여기다가 예정 그러면 안 되고 거래 금액, 그 다음에 계약 금액, 그리고 지급 일자 등. 그리고 요거 뭐 바꾸진 않으니까요. 지급. 그래서 돈을 언제, 얼마씩 줄 거냐고. 지급에 관한 사항. 이렇게 지급에 관한 사항도 거래 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 받은 날이네요. 그죠? 어느. 하여튼 뭐 거민형 계약서가 됐건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됐건 계약일은 항상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계약금. 계약합시다. 계약합시다는 말로 아닙니다. 우리 돈 거래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계약금 10% 건 날짜. 10% 간 날짜. 그리고 요거 너무 많이 아예 그냥 걸어놓게 되면 나중에 크게 문제니까 웬만하면 10% 받으세요. 꼭 가고 싶으면 20% 정도 성만 좀 받으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좀 많을 것 같으면 계약금으로 치고 일부 치고 그냥 중도금으로 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간지. 안 그러면 꼭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계약금을 너무 많이 받았다가 계약금 다 모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판례도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 더 드릴 거고 약정 내용. 그 밖에 이제 약정 내용. 우리 조건하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약정 내용. 서로 합의를 본 거. 합의를 본 거기입니다. 넝치증 못 받으면 없던 걸로 합시다. 아니면 대출 못 받으면 못 사는 걸로 합시다. 라고 해서 다 돌려줍시다. 이런 것들을 조건부나 약정 내용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공법 없다. 공법상 이용자냐 거래 규제 없다. 뭐 두 번째 정도는 다시 한번 써볼 건데, 하여튼 건물 조교가 인권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한번 꼭 앞 글자를 떠오시면 이건 무조건 나온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이번 시간도 두 개. 이제 다음 시간도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뭐가 나왔나. 저 확인 설명 제일 중요한 거 나오네요.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124페이지 확인 설명. 그리고 작년도 문제에서는 22번에 나왔었던 거 한번 잘 한번 저 뒤에 이제 503페이지가 한번 나오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보고 어떻게 나왔나. 항상 매년 나오니까 꼭 중요한 걸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한 거니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